단양은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1천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충북 대표 관광지인데요. 뛰어난 자연 경관에 더해서 다양한 체험 시설을 잇따라 건설한 덕분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이지현 기자입니다. 해발 320m 높이에서 한눈에 조망하는 탁 트인 전망. 산을 끼고 굽이굽이 흐르는 남한강과 고즈넉한 마을의 어울림이 자연 그 자체입니다. 하늘을 나는 듯 1km 가까이 풍경을 가로질러 즐길 수 있는 짚라인과 시속 40km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숲속 모노레일까지 모두 단양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 관광지입니다.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좀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다 회색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녹색 지대에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단양하면 옛날부터 아주 관광지로서 유명한 그런 고장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언제 와도 뭐 단양은 항상 뭐 관광지로서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. 단양 관광은 주어진 자연 풍경을 단순히 바라보고 떠나지 않도록 인근에 각종 체험 시설을 조성한 것이 특징.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단양 내 관광지 18곳을 찾은 관광객 수만 매년 1천만 명에 달합니다. 이 같은 관광객 유입은 지역 재원 확보와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핵심 재원 가운데 하나로 잡히는 지자체 세외 수입은 충북 최고 수준. 지난해 세외 수입 가운데 입장료만 봐도 군 단위에서 압도적 1위인데다 충북 전체로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관광지 주차료와 휴양림 숙박비 등을 추산하면 실제 관광 분야 세외 수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손에 잡히는 통계 외에도 민간 분야의 관광 수입과 고용 확대 등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. 시설이 증가되고 관광객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고용 인력이 확보가 돼요. 지역 경제의 이 소득까지 합치면은 뭐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. 지역의 80%가 임야로 이루어져 상공업 발전이 힘들고 자원 또한 부족해 발전이 더뎠던 단양.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실익을 가져다 줄 관광도시로서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